네, 저는 아세안 연구원의 연구 교수로 있는 이유환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, 캄보디아는 아세안 10개국 중에 한 국가로서요. 우리가 보통 대륙부 동남아라고 하는데,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, 또 베트남이란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그 사이에 위치한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불교 문화권이고요. 그리고 크메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. 과거에는 좀 불운한 역사 때문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그 시장 국가로서 또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, 우리 한국 분들도 이곳에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곳은 아주 세계적인 명소이자 또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방문하는 관광지를 보유한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아세안은 총 10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고 있고요. 그 순서는 알파벳 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네, 지난번에 이제 브루나이, B로 시작하는 브루나이를 한 것이고요. 이번에 캄보디아는 C로 시작하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맡게 됐습니다. 의장국이 되면 이제 올해 열리는 아세안 그 정상회의에 호스트가 돼서 모든 국가들이 다 캄보디아로 초청이 되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아세안 플러스 3이라든지 이런 대회 정상회의도 모두 다 캄보디아에서 열리게 됩니다.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아세안을 늘 대표해서 어떤 것들을 발표할 때도 캄보디아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1년 동안 의장국을 맡는다는 것은 아세안 전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캄보디아에 관해서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현재 수상인 훈센입니다. 원래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로서 왕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왕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그 실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. 실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이 훈센 수상인데, 이분은 1986년에 수상이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현재까지 2022년까지 아주 장시간 통치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몇번 이렇게 야당의 강력한 도전이 있었지만, 그런 것들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겨나와가지고 현재 그 장기 집권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그 사이에 그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. 다만 최근에 와서 이제 자신을 좀 공격하는 그런 언론사를 좀 폐지한다든가, 또는 또 야당을 좀 탄압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제재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. 캄보디아하고 중국은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이제 과거에 그 공산주의를 좀 공유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, 이제 최근에는 이제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종식이 되었긴 하지만, 새롭게 경제 성장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캄보디아는 그런 많은 자본을 동원할 수가 없죠.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일대일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많은 투자와 또 원조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 또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뭐 여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일정은요. 우선 이제 한국과 캄보디아의 직항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프놈펜으로 도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
그래서 수도인 프놈펜으로 가시면 거기에 왕궁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킬링필드라고 하는 아픈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역사관이라든가 또 그런 관련된 장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또 캄보디아를 이해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놈펜에서 이제 씨엠립으로 이동하시면은 그 씨엠립에 그 유명한 이 앙코르와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앙코르와트를 또 이렇게 좀 둘러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거기에 가깝게 또 톤레삽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톤레삽호수는 동남아에서 최대의 그 호수인데요. 수상 마을로도 좀 유명하고, 정말 직접 방문해 보시면 이게 호수인가 바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호수입니다.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방문해 보신다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남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은 시아누코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바다와 접경을 했기 때문에 이 해변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은 또 관광지로서 이렇게 여러 호텔이라든가 또 여러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캄보디아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여러 곳에 가셔서 역사적인 것, 또 문화적인 것, 또 휴양적인 것,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또 캄보디아라고 생각합니다.